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맵으로 갈 것이다. 자꾸 기침이 나와서 큰일 났네. 일단 먹을 거 많아.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뭐야? 나머지는 다 말려야 되고, 일단 사슴가죽 24%, 말린 늑대가죽. 이걸로 이거 하나 들고 가자.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이거 96%잖아? 그래, 늑대가죽 많으니까 이걸 그냥 수리를 해. 말린 늑대가죽 아닌가? 말린 늑대가죽 하고 수리해. 4%라도 수리해. 아, 이게 없네. 말린 내장. 내장도 좀 있어야겠다. 지금 수리하지 말고 좀 이따 수리하면 되겠네. 이제 그리로 갈수 있는 길을 우린 알아야 된단 말이지. 물도 있고 0.19km. 그럼 물을 만들어서 가야겠네. 물을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향나무 한 개. 향나무 한개 쓰지 말고 뭘 하나 부셔. 지금 몇 시지? 50일째 8, 8시간 58분. 일몰까지 5시간 남았으니까 오늘 하루 자고 가자. 그럼 물만 만들고 가. 사이드 크라이야, 고맙다. 물 하나만 만들어서 고기는 꽤 구워놨고, 땔감이 2개. 어제 발전소에 있던 문? 그렇겠지. 아니야, 어제 발전소에 있는 문 말고도 다른 곳으로 갈수 있잖아. 사슴바지는 안 만들래. 요것만 들고 갈 거다. 그리고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가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넣어놓고 가자. 커피콩 2리터, 2.5리터. 으아니, 천궁이야, 고맙다. 오늘 목 때문에 좀 조심하게 얘기할게. 목이 너무 아파, 진짜. 야, 천구가 너 군대 안 가냐? 아니야, 토끼 가죽은 안 챙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여기로 다시 와야 된다. 나 천을 왜 가져가냐면, 오늘 다 정비를 해서 내일 갈 겁니다. 오늘 정비를, 양말 됐고, 모자 수리하고, 옷 내구도 다 높여. 높인 다음에, 나 이거 다 수리해서 갈 거야. 수리. 변사또이마 고맙다. 왜 소곤소곤 하니까 잘안 들려? 잘안 들리나? 마이크라도 켜야 되나? 아니, 이렇게 방송할까? 아니, 마이크를 갖다 아예 가까이 대고 하는 거야. 이것도 그냥 다 수리해. 어차피 뭐 남는 게뭐 바느질 도구고, 뭐 남는 게막 이건데. 됐어. 이제, 이거 어두운데 옷장에다가 넣어두자. 이거 필요 없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와, 이거. 소금약 두 개만 들고 가. 0.70kg이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돼. 뭘 줄이지? 와, 뭐 버릴 게 없네. 와, 0.02밖에 안 돼가지고 이건. 렌탈기는 다 버려. 자, 100% 하나만 들고 가고. 총이 4kg구나. 29짜리 칼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 또 버릴 거 있나? 이제 버릴 거 없어. 요대로만 들고 간다. 좀 오바해도 어쩔 수가 없어. 자, 오늘 하루는 일단 자야 됩니다. 어두워도 참하다. 지금 다른 맵에 어느 정도, 다른 맵은 이제 길을 모르니까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걸 먹어. 배고픔, 갈증. 밥은 많아요. 고기 부자야. 어제 내가 또 엄청난 고기를
가지고 왔지. 어제 한번 제대로 또 한번 땡겨주셨지. 자, 이제 자겠습니다. 일몰까지 몇 시간 안 남았지. 피로 많이 쌓였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다. 랜턴 기름 후회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아, 홍방장이야. 12시간. 랜턴 기름이 뭐가 필요해? 그래, 랜턴 기름을 랜턴에 채워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럼 될 거 같은데? 그래, 그렇게 하자. 어, 나 옷장 어디 갔어? 그냥 채워서 가자, 채워서. 도구의 랜턴. 화살촉 있고, 화살 49%. 와, 화살도 네 구가 있다니. 어? 급유를 다른 걸로 안 하고 연료 공급 저거밖에 안 되나? 어, 이거네, 이거 똑같은데? 봐봐. 알아, 임마, 목마른 거. 그렇게 급하게 안 죽어. 죽을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핑핑 돈단 말이야. 아직 괜찮아. 자, 일몰까지 12시간. 자, 지금 가겠습니다. 사슴가죽 37%. 사슴가죽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출발! 이제 받기 중요해. 춘자야 고맙다. 손맷대야 31,240 한 번씩 고맙다. 아마 내 기억에는 이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을 거야. 오늘은 영하 8도네. 아, 맞다. 밥을 챙겨가야지. 밥을 최대한 많이 먹고 밥을 챙겨가자. 이거 하고 밥을 제일 열량 낮은 거 하나 먹고 요 정도만 들고 가면 되겠네. 무게가 어차피 많으니까. 어차피 여기로 다시 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여기로 다시 와야 돼. 걱정하지 마라. 이 차에 기름이 있었나? 이 차 말고 안쪽에 있는 차에 기름이 하나 있을 거다. 개청자라고 하지 마. 건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방에선 금지야. 개청자, 뭐 건빵 이렇게 막 지역 드립이랑 똑같은 거지. 해안고속도로에서 그래, 기쁨의 계곡이 여기로 가다가 지난번에 그 동굴이 하나 있었잖니? 그 동굴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모르겠어.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쭉 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길에서 빠져서 으아네 빙그르야 고맙다. 어, 빙그레가 고맙구나. 이게 점프만 좀 있으면 되겠는데. 아, 점프가 약간이라도 한 10cm라도 뛸 수 있으면. 미안하다. 역시 발음이 새는구나. 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이리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현재 51일째 1시간 45분 생존입니다. 아직 먹을 것 많아. 만약에 죽을 똥 살 똥 하면 이쪽 맵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 그것도 안 된다면 다시 미스테리 호수로 가면 된다. 아, 여기 지난번에도 못 올라갔고 왜 못 올라가냐고 그랬던 거기였구나. 화면 깨지면 한 단계 낮춰봐라. 뭐 화면 깨진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PC가 안 깨지고 이상하대. PC가 안 깨지면 모바일 깨지고, 모바일 안 깨지면 PC 깨지고. 왜 피었군. 여기가 막혔다. 그럼 저기 건너가서 배고픔 괜찮네. 일반 화질은 안 깨진다고? 일반 화질로 봐도 되잖아. 이건 복잡한 그래픽이 아니잖아.
니나 딱 봐도 이게 복잡한 그래픽이야? 마인크래프트 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지. 사람이라는 건 그 이유로. 어? 나 엉뚱한 데를 맞추고 있다 지금. 아이씨. 아니 이게 흔들거리니까 양옆으로 봐봐. 이거 흔들거려가지고 조준을 못하겠어. 진짜로 네 조준해봐. 아, 나 기회였는데 빨리 이거 잡고 있을걸. 가지고 있었으면 맞췄을텐데. 근데 맞춰도 헤드샷 안 맞추고 못 맞추면 또 추적해야 돼가지고 짜증나지. 여기서 이제 이리로 간다. 지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여기로 가다가 또 다시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 전망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에 아마 동굴이 있었을 거야. 벙커를 어떻게 찾아? 벙커는 입구도 바위하고 바위의 검은 부분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데다가 그 벙커 위치도 랜덤이라서. 야, 수리는 자작나무가 아니라 수리는 단풍나무 아니야? 화살을 단풍나무로 만들었는데 단풍나무로 수리하는 거 아닌가? 응? 저거 뭐지? 저기 원래 컨테이너가 있었나? 잠깐만, 저게 원래 컨테이너가 있었어? 벙커에 많은 물자가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말이오, 그 벙커를 어찌 찾을 것이오? 후배 이이야, 고맙다. 어찌되었건 찾긴 찾아야 하오.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무도 좀 들고 가야 돼. 이거 단단한 일 거야. 왠지 단단하게 생겼어. 역시 부드럽군. 45분 캐.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불쏘시개도 하나 뗄감. 향나무에 바로 불을 붙일 순 없지.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자세히 모르겠네. 향나무가 무게가 더 가볍다고 하더라고. 근데 향나무도 많이 들고 가면 안 돼. 전체 무게 때문에 피로도 증가하고. 아, 이건 하지 말자. 곰인가 드디어 왔구만. 탐욕의 시간이다. 탐욕의 시간. 잠깐만, 30km가 넘는데. 근데 지금 잡을 순 없지. 지금, 물론 잡을 수는 있겠지. 잡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 This will come in handy. Yeah. 잡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건. 고 베개. 오. 조명탄이라. 조명탄 하나 더 잡아야겠다. 아, 그럼 이런 또 탐욕 때문에 또 못 가는데? 아니야, 저거 그냥 가자. 그냥 가자. 탐욕. 30km다. 없어졌네. 30km나 돼. 있네, 또 저기. 이건 그냥 가야 돼. 저걸 또 언제 또 공 가지고 또 벗기고 또 뭐, 그러고 있겠어. 최대한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야지. 왔다. 그럼 가죽만? 저 왜 저러지?
뭐야? 저 바보 아냐? 야,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었단 말인가? 탐욕 진짜 돌겠다. 잠깐만, 아, 내장 10개나 나왔어. 아, 나 진짜 탐욕식이라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37kg의 고기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탐욕 진짜. 아, 잠깐만, 나 이거 화살 좀 주워오고. 어, 다 못하니까 가죽만 들고 가자. 어, 가죽만 들고 가. 이거 가죽 하나랑 이거랑 고기 이것만 들고 가자. 2kg만 들고 가자. 꼭 필요한 것만. 네. 이게 낫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가지도 못하고. 온도 얼마지? 배고픔. 일단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열량 해결하고 목마르니까 물 먹고. 어, 컨테이너다가 널고 갈까? 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서 그쪽에서 맵을 일단 넘어가서, 그러니까 기쁨의 계곡인가 거기를 가서 거기서 이제 널 곳을 찾아보자. 한동안 또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총알도 구해와야 되고 거기서 한동안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분위기상 그래. 욕심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탐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탐욕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바로 여긴가. 아, 어디지? 거기 어디였지? 거기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어, 찌구가 고맙다. 무슨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로 가야 돼. 아,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래, 이쪽으로 한참 더 올라갔었던 것 같다. 취, 배고픔. 배고픔은 한 번 더. 그리고 곰고기를 생고기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저거 나중에 구워 먹으면 열량이 거의 900 정도 될 겁니다. 아, 추워라. 옷을 뭐 입었게. 나 이제 노숙해도 되는 남자야. 나 옷. 야, 사슴 가죽 부츠에다가 늑대모피 코트. 저 별 바라죠, 별. 장난 아니에요. 노숙 페이스. 노숙의 제왕. 이런 추운 겨울에도 말입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웬만한 추운 겨울에도 그냥 잘 수 있다는 노숙 페이스. 날 이제 노숙의 제왕으로 불러다오. 난 생존할 것이다. 꼭 생존해서 똑뚝거비 같은 아들이 있는, 우리 호섭이가 있는 우리 집으로 갈 것이야. 난 인천으로 갈 것이다. 여기는 캐나다인데 나는 갈 거야. 어, 맞아. 와, 온도가 영하 17도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이 옷을 입더라도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 되면 외부 온도는 영하 40도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 어, 곰 가죽으로 나중에 침낭 수리해야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나?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그 바람이 불어주는 것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면 뭐 당연히 열량이 감소하겠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거? 그 굴 어딨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목만 나와봐라. 와, 진짜 학수고대하고 있겠다. 목만 나오면 돼. 약국 일요일도 여나?
코코코 코리투산이나 브루펜 시럽 이런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어, 여긴 것 같다. 아, 여기도 아니야.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야, 이거 이상한데? 아, 추위봐. 이상한데, 이렇게 많이 갔었나? 지나오긴 뭘 지나와. 나 오른쪽 계속 보고 있는데. 어, 잘못 온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여기가 또 눈보라에다가 안개가 껴가지고 여기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다. 어? 여기 지난번에 왔던 곳이네. 내가 여기다가 불을 피웠어. 그럼 이 앞에 초과 상관이 있을 거야. 초과집 몇 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근처에 굴이 있다. 와우, 불 잠깐 피고 가야겠다. 와우, 불 여기다 피면 안 되거든. 여기다 피면 금방 불 꺼지지. 자, 추위를 낮출 수 있는 게 뭐 있어? 커피다. 커피를 먹자. 야들아, 여가 본방이가. 맞다. 왜 너 왜 반말이야? 반말은 나만 한다. 왜? 내 방이니까. 커피콩. 와, 벌써 꺼지려고 하고 있어. 좋아, 커피를 먹자. 따뜻한 커피. 이걸 먹어서 이러면 추위가 내려갈 거야. 내려갔지? 존나 내려갑니다. 이때 빨리 가. 더 가야 된다. 아, 소리가, 아, 진짜. 아, 귀를 막, 진짜 막. 여기 근처에 진짜 집이 있을 거야. 뛰는 거 있긴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뛰고 있는 거지. 뛰려면 뛸 수 있지. 야, 이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 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어, 여긴 어디야? 아, 여기 맞네. 어, 여기네. 어, 지금 뛰면 안 돼. 피로가 쌓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길이야. 해광. 어? 일몰까지 얼마나 남았지? 일단 뗄감을 좀 만들자. 신문을 분리하겠어. 분해를 하면 뗄감을 2개 만들 수 있고, 신문지 뭉치는 4개를 만들 수 있지. 야, 귀신 나오고 있다. 야, 귀신 나오고 있어. 왠지 이거 무슨 뭐 귀신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체감 주원도 아니고. 성냥인가? 이건 건드리지 마. 성냥은 일단 안 건드린다. 캔디바 폐광. 사람 없단 얘기지. 어, 사운드 봐. 진짜 사운드 잘 만들었지 않니? 다 실제로 자기네들이 녹음한 건가 봐. 사운드가 정말 쫀쫀하게 잘 만들었어.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길이 있어. 이 안에서 곰 안 나오겠지.
나무다. 나가는 길을 치잖아. 그래, 곰 있어도 먹을 게 뭐 있나. 아니, 먹을 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여기 안에서 먹을 수 있지. 여긴 그래도 지열 때문에 따뜻할 거 아니야. 여긴 막혀있네. 여기가 열려있습니다. 마치 디센트를 본 듯한 붕대. Probably useful. 전통제 먹지 말고 기름이다. 좋아, 기름이야. 기름이라고. 몇 리터지? 3.85리터. 와, 이거 막 써도 된다. 이런 막 써도 돼. 조명탄, 그렇지. 막 써도 됩니다. 몸무게, 아, 40kg 넘었구나. 무게를 줄이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야. 좋아, 열량 올리고 물을 먹어. 실내에서 불 못 피울 겁니다. 예, 실내에서 모닥불 못 피워요. 물을 만들려면 모닥불 피워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잖아? 계속 밑으로 간다. 조금씩 조금씩. 에이, 놀랬지? 여기서 내장을 말리라고. 안 돼. 내장 바로 써야 돼. 정말 안전한 그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쓸 거야. 에이라니, 너네 안 놀랐어? 어? 난 내 목소리도 내가 막 놀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향나무? 존나무? 존나무? 존나무면 횃불을 만들 수 있지. 덫, 낚싯줄, 낚싯도구. 와, 폐광에 먹을 거 봐라. 폐광에 먹을 게 엄청 많아. 여기 완전 노다지인데? 물론 벙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완전 노다지야, 이 정도면. 상자, 불을 피울 곳 찾아야 되네. 또 두 갈래길이다. 어? 저거 막혀있는 것 같아. 완전히 막혀있나? 이런 롤롤롤롤 이럴 수가. 우와, 이렇게나 많다니? 부품은 나중에 가지고 오면 돼. 지금 필요가 없어. 어? 여기 무슨 이런 데서 총알 구하면 참 좋겠다. 총알 다섯 발만. 아까 곰 잡느라 두 발 또 썼는데. 여기 무너졌구나. 총알이다. 와, 홍눈 썰미? 홍눈 썰미? 바로 총알. 저 다섯 발짜리야. 대박, 대박.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지 못해. 이쪽에서 나와야 돼.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길을 찾아야 된다. 길을 찾아야 돼. 저쪽 길을 찾아야 돼. 총알이 다섯 발이야. 아니지? 만약 꼼수를 이용한다면 여기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가능할지도 몰라. 아, 이거 5cm 이걸 못 올라가. 이걸 턱 때문에. 어, 됐다.
엄마 저거. 아 여기 아아 아, 아, 엄마 정말 나 그래 여기 나오는 나와 있는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으로 빠지면 저기로 갈 수 있을 거야. 탐욕에 젖을 것이다. 봐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다시 가는 거야. 뭐요? 누가 나올 것이요? 뭐 왜? 또 왜? 왜? 뭐가? 총알 다섯 발. 와. 뭐 누군데? 이러면 총 12발입니다. 예, 네, 총 12발. 오바야, 저거. 저 소리 그냥 오바야. 별거 아니야. 딱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야, 사운드가 진짜 잘 만든 게임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쫀득쫀득하게 살아남아야 되고. 나가는 길이야. 자, 일단 랜턴을 먼저.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엄청 많네. 자, 리페어. 연료가 5kg 나야 돼. 나갈 때 뭐 있습니까? 나무 성냥 필요 없고 지금 필요 없어. 자, 기쁨의 계곡입니다. 드디어 기쁨의 계곡으로 간다. 가자!